오늘은 수중별 수업 학습 자료 제작에 대해서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중별 반을 나누지 않고 학급 내 수중별 수업이 일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림 사전 학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요 학습 자료는 보충반, 슈퍼 C반, 최하반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점프, 예. 또, 이, 첫 글자를 가능하면 주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거는 그림을 봐도 농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니은 기억했고, 이것도 여행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완전히 다 글자를 주었습니다. people 이런 경우도 이렇게 실 리을 디귿 이렇게 했지만 이거 최하반 수업에서 최하반 학생들은 이것도 못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4까지 주어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보충반 학생들 학습 자료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본 보통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만드는 팁입니다. 일단 학습지, 그림 학습지, 그림 사전 학습지를 만들 때 이처럼 보충반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반을 위한 학습 자료를 만들 텐데, 쉬운 방법은 여기 영어 부분에서 모음 부분만 빼주는 겁니다. 철자에서 흔하게 틀리는 부분이 모음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이 부분을 밑줄로 바꿔서 단어 자체를 쓰는 것도 퀴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신규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새롭게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음 A, E, I, O, U를 한꺼번에 밑줄로 언더라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위에 편집 단추에서 찾아 바꾸기를 눌러야 되겠죠? 자, 편집에 찾아 바꾸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A, E, I, O, U인데 이때 포인트가 한꺼번에 바꿀 때 A를 밑줄로 바꾸고 E를 밑줄로 바꾸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한 번은 제가 우리 군대 간 아들을 선생님들 연수에 데려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켰더니 제가 A를 하고 처음에는 저도 A하고 밑줄로 거서 언더라인으로 바꿔서 모두 바꾸기 하고 E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녀석이 이걸 보더니 무척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연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뭘 자꾸 이렇게 좀 만져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여기다가 A하고 쉼표, E하고 쉼표, I하고 쉼표, O하고 쉼표 하고 이걸 한꺼번에 밑줄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중에서 여러 단어를 찾아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바꾸는 요 쉼표라고 하는 것이 요 여러 단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걸 체크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A, I, O, U가 모두 밑줄로 바뀌는 거를 제가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디지털 세대가 확실하죠.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아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여기서 모두 바꾸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순식간에 이 A, I, O, U가 밑줄로 바뀌고요. 이것이 그야말로 날로 먹는 수준별 수업이 되겠습니다. 영어 교사들 너무 힘들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진로 교사로 전출 나가는 1위, 또 명퇴 신청 1위, 게다가 씁쓸한 이야기지만 암까지도 1위이고, 또 신경정신과에 가장 많이 오는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날로 먹는 방법을 개발해서 서로 나눠야만 우리가 우리도 남들처럼 롱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설 이제 그만하고 눌러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클릭 했습니다. 네, 문서의 끝까지 43번 했습니다. 문서의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요때 찾음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찾음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까요? 자, 찾음을 누르게 되면 추가로 20번을 더 했거든요. 근데 그 20번을 한 것이 어디에 했냐? 이 윗부분에서 돼버려요.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사실 1번의 맨 앞에다 두었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커서 이후가 바뀌는데 바꿔놓고 앞에 전체를 다 바꿀까요? 하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실행 취소 들어갑니다. 실행 취소 됐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커서를 요 1번 단어 앞에다 놓고 편집 찾아 바꾸기 A 쉼표 E 쉼표 콤 쉼표입니다. 마침표 아니고 A E I O U 하고 밑줄 스페이스바 쉬프트 키 누르고 크로스바 누르면 언더라인이 되죠. 그거 해서 여러 단어 찾기를 클릭 반드시 저거 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모두 바꾸기를 누릅니다. 자, 이때 43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그러면 학습지에 있는 영어 자체가 바뀌니까 요거는 하지 마세요. 캔슬 누르시면 누르시고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보충 중반 ABC 중에 B 중반 학습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20일하고 끝에다가 중반이니까 기본이죠. 기본 S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수준별 중반 학생 학습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급 내에 수준별 수업을 유도하시면 좋다. 그래서 교탁 위에 학습지를 놓으실 때 늘 A, B, C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가져가도록 선택해서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도전 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협동학습 시스템에서도 서로 수준이 다른 학습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보충학습자료에서 기본학습자료 만드는 것을 했고, 그럼 심화반은 어떻게 하냐? 심화반의 경우는 그냥 아예 밑줄을 다 MP 다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밑줄로 바꾸는데 여기 인서트 키를 누른 상태로 밑줄을 하게 되면 기존의 단어들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밑줄이 갑니다. 예. 자, 여기 인서트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인서트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R이 밀려납니다. R이 밀려나죠? 그런데 인서트 키를 누르면 해당되는 R자 그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예. 다 아시는 원리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학습지 제작에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아웃이니까 한 칸을 띄워줘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화 학습 자료를 만드시면 학생들에게 배려받고 있다. 자기가 또 상반 학생들은 상반 학생 심화 수준의 학생들은 자기는 이런 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심화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준별 그림 수준별 수업을 위한 특히 이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도 이런 수준별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